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JCB, BC,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의 오른쪽 하단에 찍혀있는 로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사는 등의 결제를 할 때 구매자의 거래은행과 판매자 간의 지불 처리를 관리해주는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결제 네트워크가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편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 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50년 전에 역마차로 택배를 배달하던 회사였습니다. 택배와 신용카드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회사여서 분량상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편입니다.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미시시피강 서쪽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했고 1819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영토를 점차 넓혀가면서 사람뿐 아니라 짐이나 우편물을 운반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세계 최초로 익스프레스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핸든. 그는 뉴욕의 최고 중심가 월스트리트의 사무실을 얻어 핸든스 패키지 익스프레스라는 간판을 걸고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핸든은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철도 회사와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핸든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바다나 강을 통한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5대 호수 중 하나인 이리호에서 허드스강 상류를 이어주는 이리 운하, 그곳을 오가며 성공적으로 선박 운송업을 하던 헨리 웰스란 사람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웰스 덕분에 핸든은 육로와 수로를 넘나들며 운송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든과 웰스는 1년도 안 돼서 의견 대립으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선박 운송업을 하며 1위 운하를 오가던 웰스는 미국 중서부의 개발과 발전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행편 사업을 올버니에서 버팔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핸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841년 웰스는 혼자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핸든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로포드 리빙스턴과 조지 포메로이의 투자를 받아 리빙스턴 앤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올버니에서 버펄로 두 도시 사이에서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이었고 올버니와 버펄로 사이에는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으며 배는 너무 느려서 익스프레스, 급행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헨리 웰스는 그중 가장 빠른 운송수단인 역마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직접 배달원이 되어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그러던 1843년 웰스에게 천금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버니와 버펄로 사이에 철도가 개통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웰스의 회사는 급성장했고 어느새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벅찬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 웰스의 눈에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운송회사의 화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윌리엄 조지 파고. 훗날 헨리 웰스와 함께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 파고 앤 컴퍼니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의 젊음과 넘치는 의욕을 높이 평가한 웰스는 파고를 배달원으로 스카우트하는 데 성공했고 1년 만에 파고는 버펄로 대리점의 운영을 혼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1845년 1월 14일 핸든스 패키지 익스프레스의 사장 윌리엄 핸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든이 운영하던 올버니와 뉴욕 간의 운송사업까지 웰스가 인수했습니다. 1848년 회사 초기 투자자인 크로포드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웰스는 뉴욕 서부의 급행편 사업을 리빙스턴의 동생과 파고에게 팔아버리면서 리빙스턴 앤 컴퍼니는 웰스 앤 컴퍼니와 리빙스턴 파고 앤 컴퍼니로 나눠지게 됩니다. 1800년대 당시 미국의 서부 지역은 푸릇푸릇한 식물 하나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던 1848년 1월 24일 제임스 윌리엄 마셜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한 강에서 우연히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곧 캘리포니아는 황금의 땅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곳에 숨어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 부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며 미 서부 개척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운송업의 수요는 더더욱 증가했고 웰스의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역마차의 마부였던 존 워렌 버터필드는 뉴욕 중서부의 역마차 사업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9년 존 버터필드도 돈 되는 급행편 사업에 뛰어들며 버터필드 왓슨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웰스 입장에서는 성가신 라이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웰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료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버터필드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두 회사의 가격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웰스와 버터필드는 합병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리빙스턴 파고앤컴퍼니도 함께하기를 제안하면서 이 세 개의 회사는 각각 5만 달러씩 출자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850년 3월 18일 미국 전역에 급행평망을 형성하겠다는 의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불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조를 가지고 골드러시의 전성기와 맞물려 나날이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1855년 9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한 가지 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이오와 주 정부로부터 두 개의 큰 상자에 포장된 정부 자금 5만 달러를 뉴욕에 있는 미국 재무부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재무부까지 전달하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돈 대신 탄환과 나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범인을 잡아내긴 했지만 5만 달러의 돈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이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주 정부에게 5만 달러의 이자까지 덧붙여 전액을 지불했고 이 사건으로 그들의 신조인 지불 약속을 증명하게 되면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로고도 상자 위에서 큰 개가 물건을 지키고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급행편 사업은 미국 동부 연안과 남부에서 사업을 하던 애덤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동무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애덤스 익스프레스와 서로의 영역을 나눠서 과거의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독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점이 아닌 것 같이 위장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쟁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855년 내셔널 익스프레스의 설립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급행편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또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편지나 훈장, 기념 탄피 등을 고향의 부모와 연인에게 전하는 일을 했고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1862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500명의 사원과 890개의 사무실 대리점을 운영하며 미국 전역에서 급행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우체국 수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우체국은 급행편 사업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급행편에 비해 우체국의 배달 업무는 너무 느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은 다른 전략을 찾아야만 했고 결국 우편한 어음 시스템을 만들어 의회에 취급 승인을 받게 됩니다. 우편한 어음 시스템은 송금자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자 하는 현금의 금액이 쓰여진 머니오더를 구매, 작성하면 현금 대신 머니오더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우체국에 가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보내는 것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1864년 우편국에서 시작된 우편한 어음 사업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금을 운송하는 일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만큼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용료가 제법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편국에서는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머니오더를 운영했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1882년이 돼서야 마르셀러스 베리라는 직원이 기획한 방식으로 머니오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오더는 왼쪽에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5센트 단위로 쿠폰을 인쇄하여 쿠폰을 가위로 오려서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펜으로 금액을 쓰는 방식이라 액수를 변조하기 쉬웠던 우편국의 머니오더와 차별점을 두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업장을 활용하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오더 사업은 활성화되었습니다. 1890년대 말에 와서는 머니오더의 연간 매출이 35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머니오더의 시스템상 생각지 못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금자가 머니오더를 구입하여 발송하면 며칠 뒤 수취인이 받아서 해당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이 금액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머물러 있는 유보 자산이 됩니다.
또한 수취인에게 이자를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수중에 있는 유보자산도 엄청나게 커졌고 유보자산을 활용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부평국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한 머니오더 사업이었지만 어느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업과 급행편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정체성이었던 급행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오더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번 수익을 유럽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유럽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머니오더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머니오더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자 해외에서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50여 곳의 은행과 계약을 맺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머니오더를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각 은행에는 상당액의 현금을 예탁하여 현금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거래 은행이 늘어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편 1891년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장은 윌리엄 파고의 동생 제임스 콩델 파고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걸 아주 질색하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제임스 파고는 유럽의 대도시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치의 여행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 대은행의 신용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용장이란 예금자가 거래은행에 청구하여 발행받는 증서로서 신용장만 가지고 있으면 해외의 거래은행에서 자유롭게 현금을 찾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현금 인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의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장인 제임스 파고를 모르는 은행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느 은행을 가든지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신용장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한 제임스 파고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머니오더를 기획했던 베리를 불러 미국 여행자가 해외에서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신용장 사용을 통한 현금 인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예금자의 거래은행에서 보관 중인 서명을 해외의 거래은행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고 그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환율을 해외은행이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환율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베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한 최초의 여행자 수표를 개발합니다. 먼저 여행자가 여행자 수표의 왼쪽 상단에 사인을 미리 해두고 현금처럼 사용할 때 오른쪽 하단에 동일한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놓고 결제할 때 같은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여행자 수표에 유럽의 통화로 환전될 금액을 미리 기재하여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환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가 환전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등 여러 장 묶어서 금액이 다른 수표를 필요할 때 뜯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91년 3월 세계 최초의 여행자 수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러스 체크가 탄생하고 사용자 편의에 맞춘 아이디어 덕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러스 체크는 돈은 아닌데 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푸른 지폐라 불리며 여행자의 필수품이 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유럽 사업을 담당했던 데리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트래블러스 체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는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도시 중 하나였는데 프랑스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영어를 알지만 프랑스어만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인들은 프랑스를 여행할 때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목한 데리버는 파리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에서 관광 안내, 호텔 예약 등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파리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트래블러스 체크의 판매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데리버는 파리 사무실을 찾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보며 여행업 자체가 돈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1902년부터 유럽의 각 영업소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배표를 팔기 시작했고 철도표 판매에 이어 관광 투어 사업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장이던 제임스 파고는 데리버의 여행 사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집센 제임스 파고에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을 장악한 전통 있는 급행편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17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철도 운송체계에 문제가 생기며 전략물자 운반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미 철도를 국유화하고 모든 급행편 회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런 상황에 반대했지만 전시 상황에서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18년 7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급행편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회사의 근본이 사라져버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무렵 미국은 당시 미국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무역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중국 물건을 들여와 미국에서 판매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마작패와 5만 개의 유리구슬, 화병 등 엄청난 양의 중국 물건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무역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곧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들이닥쳤습니다. 5만 개의 유리구슬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중국 물건은 그냥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 시기를 유리구슬 시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 가을이 되자 결국 외국 무역본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제법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23년 프레드릭 스몰이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스몰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여행회사로 자리잡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래블러스 체크나 머니오더 등의 금융업으로 어느 정도 회사가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1929년 10월 24일, 일명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때 스몰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트래블러스 체크와 머니오더의 현금화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1933년 3월, 미국이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업 조치를 내려 전국은행의 영업이 중지된 상황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몰려드는 고객들에게 끝까지 현금 인출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해서 서비스가 유지되면서 이 시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신뢰는 크게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축하기 위해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유럽 부흥계획, 일명 마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돈을 쓰면 그 자체가 경제 원조이기 때문에 유럽 여행은 마셜 플랜의 일환이다 라며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대형화된 비행기도 개발되면서 유럽을 여행하는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해외 사무실을 찾는 고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트래블러스 체크 사업은 다시 전성기가 됩니다. 그러던 1950년, 머니오더와 트래블러스 체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사업가였던 프랭크 맥나마라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현금이 없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아이디어, 바로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기 위한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이자 친구였던 랄프 슈나이더와 함께 식사를 하다는 의미의 다인과 멤버십을 의미하는 클럽을 조합하여 다이너스 클럽 카드라 부르는 최초의 신용카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신용카드는 다이너스 클럽과 계약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카드를 보여주면 결제는 월말에 한꺼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했고 다이너스 클럽과 계약하는 거래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 되자 신용카드는 미국인들의 필수품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회사들이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직원들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력 사업인 트래블러스 체크와 포지션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계의 급속한 발전을 눈으로 확인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결국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던 중 먼저 카드 업계에 진출했던 전미 호텔협회 회장으로부터 15만 명의 회원과 가맹 호텔 5천 개 등을 모두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운까지 따르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신용카드 사업은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다이너스 클럽 카드의 회비는 5달러였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우리가 더 격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회비를 6달러로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1958년 10월 1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회원들에게 첫 신용카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첫 신용카드는 자주색 종이카드였으며 1951년부터 로고로 사용한 센츄리온 디자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센츄리온 디자인의 이 로마 군인은 고대 로마 시대 100명의 로마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지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입회 신청을 했고 처음 보낸 카드만 무려 25만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1959년 5월에는 종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변경하고 카드 번호, 이름, 주소 등을 엠보싱 처리하여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후 1961년 3월 최초의 컴퓨터인 IBM 7070-1401을 도입하면서 과거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일들을 자동화로 전환했습니다. 1969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신용카드는 자주색에서 녹색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미국 지폐의 색상인 녹색을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 이꼴 돈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1971년 IBM이 발명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기술을 신용카드에 도입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갔고 현재까지 신용카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줄여서 아멕스의 신용카드는 블루, 그린, 골드, 플래티늄, 그리고 블랙카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카드는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상위 0.001% 부자들을 위한 전설의 카드라고 불리는 아멕스 센츄리온 블랙카드. 이 카드는 1999년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발급 조건은 가입비만 $7,500, 연회비 $2,500, 순자산 1,630만 달러를 보유하고 연봉 130만 달러, 연간 사용 실적액 최소 25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세계 최고급 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비행기 예약 시 자동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명품관 이용 시 샵 전체를 전세낸 듯 단독으로 쇼핑할 수 있으며 사용 한도가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 받아야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재질과는 다른 고강도의 탄탄한 티타늄 소재로 제작됩니다. 택배 회사로 출발하여 현금을 배달하던 것이 대신 결제를 해주는 형태로 발전하여 지금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